어젯밤 광주 도심에서 도난 차량을 쫓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실탄을 쏘며 뒤를 쫓는 경찰을 피해 5km를 달아나며 경찰차와 충돌하고 경관을 다치게 했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마주오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량 사이를 위태롭게 빠져나가더니 빨간 불도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심을 질주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36살 조모 씨가 광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경찰차를 따돌리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55살 임모 씨가 마트 앞에 잠시 세워둔 차를 조 씨가 타고 달아나면서 심야 도심 질주극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을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에 범인이 차량을 몰고 도주한 사건인데요. 경찰은 조 씨를 붙잡기 위해 10여 분 동안 5km나 위태로운 추격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탄 차량에 실탄 두 발을 쏘면서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이곳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57살 이모경위가 크게 다치고 경찰차 3대가 파손됐습니다. 조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12%로 소주 3병 정도를 혼자 마신 만취 상태였습니다. 범행 동기가 어떤 이유입니까?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